궁금한 게 하나 생각났는데 물어봐도 되나요? 먹는 거 뭔데요? 관련된 거? 아니, 먹는 거. 뭔데요? 먹는 거 아닌데. 그 센티미터는 어디서 만들었어요? 센티미터? 궁금할 만하네요. 궁금할 만하죠, 이거는. 네, 아, 이거 궁금해 할 수 있지. 좋은 질문입니다. 네네. 미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, 그런 단위를 프랑스의 어떤 과학자들에서 이제 시작한 건 맞습니다. 근데 사실은 이제 1875년 5월 20일 네. 프랑스 파리에서 17개 나라에 의해 도량량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. 예, 그 이후로 이 조약 이후로 여러 나라에서 표준 기준을 사용하게 됐는데요. 그런데 네. 표준 기준은 미터입니다. 미터. 센티미터 아니고요. 예, 1미터를 100등분하면 1cm가 되는 거고 네. 이 미터에 사실은 또 재밌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. 네, 어떤 거예요? 이 표준시는 네. 그리니치 천문대 시각을 기준으로 하는 것처럼 미터 또한 이것이 1미터다 기준으로 명시해 놓은 원기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요? 기준이 딱 있네요. 기준으로 딱 정해 놓는 네,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파리를 통과하는 자오선상에서 지구 둘레에 4천만 분의 1 되는 길이를 1미터라고 명시했습니다. 그래서 예, 백금과 이리듐의 합금으로 된 1미터 길이의 네. 막대 모양 미터 원기를 만들어서요. 각국에 보급을 했어요. 네, 그래서 이제 길이의 표준을 삼게 했는데 네. 사실 또 이게 금속의 특성상 온도와 습도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. 아, 그렇겠네. 예, 그래서 미터 길이가 아주 미세하게 바뀌게 된 거예요. 그러면 안 되지. 예. 그러면 그 소재 그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예, 맞습니다. 예, 그걸 바꿀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 정의를 바꿨어요. 어떻게? 빛의 속도는 불변하니까 예, 1983년에 빛이 네. 진공 중에서 이어 9,979만 네. 2,458초 분의 1 동안 진행한 거리로 1미터를 정의한 거예요. 아하. 네. 아하. 그래서 그러니까. 현재 이 정의를 사용하고 있고요. 이때부터 이제 뭐 진공에서 아이오딘 안정화, 헬륨 네온 레이저의 파장을 이용한 미터 원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